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한번 자 읽어보세요. What is his last name? 자, 한글 해석이 필요하네요. 너희 그의 네. 성, last name입니까? 네. 성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죠? 네. 근데 그의 성하는데 he의 뜻이 뭐예요? he 그 이는 그죠? 히 쓰는 거예요. 그 어딨죠? 그 정도 할게요. his 자, 이번 부착 한번 What is his first name? 그러지 말고 천천히 소리 듣고 생각하시고요. What is his first name?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시 하시면 아까 그 반영을 하면 아니에요. 네. What is his first name?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Where is from?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Where is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해석도 쓰기 마실게요. 방금은 해석을 받으니까 본인이 쓰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네. Where is he from?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he 그는 어디에서 왔나요? 어디 출신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he is from 어디 여기 있죠? 네. 항상 한글 해석을 쓰기로 해요. 네. 문장의 첫 시작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네. 자, 읽어보세요. How old is he? 맞았어요. 항상 그렇게. 혹은요? What is his phone number? 자, 틀린 걸 읽으시면 안 되고요. What is his phone number? 그렇죠. What is his email address? Is he married? 아시죠? Is he married?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